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유튜브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나도 한번 유튜브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계를 잘못 다뤄요.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무슨 선이 생겼어. 여기 무슨 이상한 선이 지나가는데요? 근데 이거 보기만 해야겠다. 나는 이제 만들지는 못하겠다 했는데 제가 좋은 곳을 찾았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영상 교육과 관련된 그런 한번 더 한번만 진짜 맞아. 바로 어디냐면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인데요. 여기가 왜 좋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영상 제작과 관련한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장비도 저렴한 가격에 안 궁금해요.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여기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아, 날씨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뭐지? 향기가 나요. 향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풀이 많아가지고 좀 올라가는 길이 재밌는 것 같아요. 꽃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이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좀 보이죠 여기?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나와라.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여기 걸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 이게 혼자 말하니까. 바로바로? 여기 보이시죠? 저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정보화 도서관 미디어 창작 지원 센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미디어 창작 지원 센터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방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크리에이티브 방인데요. 너무 아늑하고 여기서 유튜브 제작을 하면은 구독자 수가 얼마가 나올까요? 기초학력 코디는 학습부진 전담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짠! 여기 이렇게 진짜 여기서 노래 불러도 될것 같아요. 그쵸? 신청곡, 다 신청곡. 아무도 신청 안 해주지.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서 유튜브 제작하면 되겠네. 자, 네, 안 볼게요. 여기 이쪽으로 바로 와요.